복숭아. 간해독작용으로 유명한 복숭아를 알아볼까요? 복숭아는 여름 과일 중에서도 대표적인 과일이죠. 달콤한 맛과 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한데요. 저 또한 아주 좋아합니다. 하지만 막상 먹을 때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고 먹는 경우는 많지 않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숭아의 영양 성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복숭아는 어디에 좋은가요? 복숭아는 비타민 A, C, E 등 다양한 비타민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칼륨 및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아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, 변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아스파르트산이라는 성분이 간 해독작용을 도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. 복숭아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? 복숭아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알레르겐이 많아 털뿐만 아니라 과육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따라서 복숭아를 섭취하기 전 반드시 알레르기 검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의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. 만약 알레르겐이 없다면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어도 무방합니다. 복숭아 씨 먹으면 안 되나요? 복숭아 씨 속에는 시한배당체라는 독성물질이 존재하는데 이는 체내에서 분해되어 시한화수소를 생성하므로 다량 섭취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인의 경우 복숭아 씨 1개, 어린이는 2개 이상 먹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복숭아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맛있는 복숭아 먹고 건강해지세요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